현실을 보는 것을 좋아하는 대구 청년 박선희입니다. 같은 탐방을 좋아하는 대구 청년 박세혁입니다. 취미 모델로 활동하는 대구 청년 김현정입니다. 대구 청년들을 운동으로 지도하는 대구 청년 정희준입니다. 독서를 좋아하는 대구 청년 송주은입니다. 사진 찍기를 좋아하는 대구 청년 허용범입니다. 토크 워크숍 한번 진행을 해보고자 합니다. 적극적으로 참여하셔서 이런 정책들을 우리가 같이 고민을 합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목소리, 행정에 적극적으로 제안해서 대구의 어떻게 좀 변화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대구의 여러 가지 정책들을 제안하면서 대구를 좀 바꿔나가는, 활동하는 청년이 되고 싶어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청년 정책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어떻게 내가 내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지도 잘 모른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때마침 청년 정책 네트워크라는 좋은 기회가 있어서 대구에서 청년 취업 교육에 대한 제도들이 많은데 실제적으로는 이제 이게 취업에 바로 연결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착안을 했습니다. 이제 제가 대구에 온 지 3년이 되었는데 대구에서 얻을 수 있는 게 무엇일까 고민을 하다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다문화 학생들을 많이 만나고 있는데 그 학생들에게 조금 더 도움이 되기 위해서 복지분과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대구 콘텐츠 페어에 가는데 웹툰 같은 문화 콘텐츠 같은 것들을 좀 살펴보고 뭐 e스포츠와 접목할 수 있는 것들 그런 것들도 함께 살펴보고 글로만 접한 e스포츠가 아니라 몸소를 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대구시에는 많은 중소기업이나 가소기업들이 있지만은 좋은 기업들을 홍보하는 그런 정책을 이번에 저희 분과에 자문을 하러 오신 대구시 테크노파크 일자리 창출팀의 이원성 팀장님이 자문을 보여주셨는데요. 저희가 이런 연구하고 있는 정책에 대해서 현실 가능성이 있는지 이런 비슷한 사업들이 없는지에 대해서 많이 물어봤고요. 대구시에서 지금 많은 청년을 위한 상담 서비스를 지금 활동해 가고 있지만 사실상 청년들이 많이 모른다고 합니다. 저희는 청년센터에서 노동업 팀장님을 만나서 자문을 구하게 되었는데요. 현재 대구시에서 하고 있는 활동들은 무엇인지 그리고 그러한 상담 사업에 청년들은 얼마나 참여를 하고 있는지 자문을 구했습니다.
정이 많은 남자 정희준입니다. 기본적인 주거생활 관련해서 렌탈 사업을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사회적 협동조합 하이클리닝에 저희가 방문을 하였습니다. 가능한지, 그게 비용이 적정하게 책정될 수 있는지. 스마트 시스템을 이용해서 수거와 배달까지 가능하게끔 되어 있어서 보다 나은 삶에 저희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청년 기본 조례 개정안을 위해서 대구 광역시 시의원분들이랑 문화복지위원회 위원분들이랑 같이 개정안에 대한 토론회를 진행하려고 했습니다. 시의원님들에게 자문을 구하고 또 저희가 청년 정책 참여 확대에 대해서 좀 알릴 수 있는 기회가 있지 않을까라는 마음에 내일 배움카드를 통해서 교육을 받고 수료를 해서 이제 정작 취업이 되면은 실무적인 교육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 같아요. 저희가 제안한 정책을 통해서 교육을 받은 청년들이 조금 더 안정적인 일자리에서 일하게 되기를 바라고요. 저희가 이거를 제안하면서 들었던 말 중에 조례한 법 자체를 만드는 것은 어렵지 않다. 꾸준히 우리 목소리를 내고 이렇게 살아있는 법이 되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해주셨어요. 근데 조례 제정이 되는 것이 이제 저희는 끝이 아니라 이것이 시작이라고 생각하고 계속 발전해 나갈 수 있는 저희가 대구 광주 달빛교류를 팀을 꾸려서 진행하게 되었는데요. 대구와 광주와 청년 정책 활동에 대해서 서로 부족한 점과 정책 활동에 대해 얘기해보는 좋은 자리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지속적인 연대가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달빛교류! 화이팅! 대구시 e스포츠 진흥 조례안 제정을 제안합니다. 실무 고용 평가형 제도 정책을 제안합니다. 청년 건강 마음 지원센터 정책 및 보완을 제안합니다. 청년 기본 조례에 청년의 정책 참여 확대에 대해서 제안하고 있습니다. 청년들의 주거 환경을 위해서 생필품 지원을 제안합니다. I'm ready 임신제도 정책을 제안합니다.